안녕하세요. 지난번 삼척 여행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삼척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비경과 낭만의 바다 열차 타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의 그랜 캐니언이라 불리는 심포 협곡에 있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미인 폭포와 석회 동굴의 멋진 종류석과 세계의 대규모 전시관이 있는 이국적인 강원 종합박물관, 그리고 삼척에서 정동진까지 바다 열차를 타고 가는 낭만의 기차 여행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인폭포를 가려면 열애사를 통과해서 갔지만 올해부터는 새로 만든 나무 계단을 따라 내려가게 돼서 폭포로 가는 길이 수월해졌어요. 한국의 그랜 캐니언이라 불리는 붉은 암석 심포 협곡인데요. 붉은 암석은 약 1억 년 전 공룡이 살던 중생대에 쌓인 퇴적암인 겁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인 미인 폭포는 물색이 밀키스 흙으로 아름답고 신비한데 물속에 있는 석회질 성분 때문에 물빛이 푸른빛을 띈답니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신비로운 삼척의 미인 폭포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삼척의 비경이에요. 다음은 삼척 신기면에 있는 강원 종합박물관이에요. 강원 종합박물관은 야외 종류석 폭포 공원이 사진 찍는 명소이고 동굴에서 볼 수 있는 종류석과 자연사 전시실 그리고 자수정, 도자기, 금속공예 전시실 등 볼거리가 정말 많답니다. 야외 종류석 공원만 보면 무료이고 실내 전시관까지 들어오면 성인 9,000원, 학생 7,000원의 입장료가 있는데 야외 종류석 폭포 공원이 제일 멋져서 이곳만 돌아보며 사진 찍어도 환상적이에요. 동굴 안에 멋진 종류석들이 많지만 대부분 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이 많은데 여기에서 마음껏 사진도 찍고 동굴 체험도 되어서 좋아요. 동굴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조명에 비친 종류석이 더욱 화려하네요. 이제 삼척 해변역에서 바다 열차를 정동진까지 타고 가서 정동진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가보려고 해요.
강릉역에서 삼척해변역까지 6개의 역을 왕복하는 바다열차는 평일은 2회, 주말과 공휴일은 3회 운행합니다. 바다열차는 좌석이 모두 바다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특실 1호차는 1인석, 특실 2호차는 커플석, 3호차는 가족석, 그리고 4호차는 단체석으로 되어 있어요. 가족석 3호차에 카페가 있고 4인 좌석이 6개가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